산청 애담촌에서 남사 애담촌에서 진주로 가는 길입니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예뻐요.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대화사까지 깎아 올라오는데 시간이 다 늦었어요. 대화사까지 촬영하고 시베지로 가보겠습니다. 울면 시베지. 산청에서 진주 가는 그 국도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잠시 모카 시베지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목면 시베지입니다. 자, 목면 시베지고, 앞에 지어보세요. 모카밭입니다. 아, 모카밭, 손 보세요. 혹시 보기, 정말 보기 드문 거죠? 나무에 솜이 주렁주렁 합니다. 아, 정말 요즘 보기 드문 모카밭입니다. 목면 시베지에 왔습니다. 하얀 솜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 제법 크죠, 모카바. 이번에는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에 들어왔네요. 공민왕 때에 중국 사신으로 가셨다가 목가시를 구해왔습니다. 자, 이게 전시관 입구까지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목화로 된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놨습니다. 아, 요즘 보기 힘든 솜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씨앗에서부터 23주가 지나면 수업이 달리네.
씨 이야기, 그 다음에 핥하기, 고치 말기. 우리 어렸을 때다 보던 것. 실 뽑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배짜기. 근데 저기 실은 연결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리가 돼버리면 목과 솜을 따가워서 씨앗을 저렇게 다 빼가지고 솜만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이런 솜을 돌린 후 씨앗 빼기, 솜을 넣고 돌리기, 씨앗이 솜을 넣기, 솜을 넣고 돌리기, 씨앗 빼고 씨앗 솜을 빼고 돌리고 그다음에 씨앗만 저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또 심고 이것은 이제 밭에서 이렇게 있는 피기 모습, 전에 오른쪽으로는 피기 전에고, 왼쪽은 왼쪽은 피기. 피었어 우리 저거 많이 따먹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피실 때는 안 되고, 조금 덜 피실 때는 맛이 있어요. 따먹었어요. 맞아 맞아 자, 여기는 옷을 전시해놨네요. 자, 모카로 제가 따뜻하겠어요. 자,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자도 있어요. 따뜻하겠습니다. 문익점 효자비, 사무당, 호가 사무당입니다. 사무당 문익점 효자비입니다. 아이고, 햇빛 때문에 잘 나올까요? 사무당 문익점 선생 효자비가 되겠습니다. 하하, 여기는 아직 모카 다 익어가 솜이 달리는 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꽃이 피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이고, 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보드랍습니다. 목과 10에 집니다. 물재수 효자비와 목과 10에 씨를 둘러봤습니다.